그 다음에 그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 넷플릭스 다 보시죠. 넷플릭스 다 보시는 분들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뭐를 하냐면 그 테이크 원이란 걸 해요. 테이크 원. 테이크 원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유명 가수들이 한 무대만. 케이님 안녕하세요. 아직 기사. 한 유명한 가수 봤어 벌써? 와 씨. 그 중에 그 저는 딱 두 개밖에 안 봤어요. 박정현이랑 임재범. 그지 임재범. 내가 이 임재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임재범이 아니야 근데? 태현이는? 임재범은? 63년생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 양반이. 62년생인가? 63년생인가? 그 태현이 니는 좀 이 야를 봐도 기남이 들어왔지? 음악 공부도 했어? 오. 그래? 아, 일렉트릭 쳤어? 오, 재주 많구나. 오. 서른 살에 한량제 다 해봤으면 이제 뭐하노? 그 어제 훈이한테 내가 저기 집에 가면서 테이크 원 임재범 품을 보라고. 태현이 니는 모르겠는데 내 나이에 임재범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신하위 시절, 신하위 때 보컬 했었었나? 꼭 신하위 때 보컬하고 우리 대학, 내가 대학교 때니까 그때가 크게 라디오를 켜고 다 함께 노래요 뭐 그런 노래죠. 그 임재범이 호랑이죠. 호랑이. 그 자기 신념 강하고 그런 가수가 락커 중에 몇 명 있었죠. 임재범이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요걸로 바가지로 얻어 쳐먹었던 그 누구야 머리 기네 부활해 예전에. 지금 요즘 좀 잘 돼가지고 좀 나오네. 걔랑 그 다음 김경호랑 소위 말하는 락커들 보컬리스트들 그리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기 뭐지? 뭐지 머리 긴 애가? 이혼을 당했지? 이혼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뭐지 임재범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평생 살 수 없다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아 박완규는 그러니까 자기 락커인데 그거를 그 락을 배신하고 발라드로 넘어가는 용납이 안 된다 이제. 박완규는 그랬었었고. 근데 뭐 김태원이가 만든 대부분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유희열이가 뭐 유명한 작곡가다 아니면 김영석이다 아니면 뭐 누구지 유영석인가 그 푸른 하늘에 걔냐 아니면 이문세 했던 이영훈이나 아니면 또 한 명 되는데 뭐 그런 주옥 같은 발라드를 만들었던 작곡가들 여럿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신해철이도 물론 있고 곡을 잘 썼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하다가 그 딱 드는 생각은 2000년대 뭐 부활은 뭐 2000년대 90년대부터 활동하긴 했지만 90년대 2000년대 통틀어서 가장 명곡 같은 주옥 같은 명곡을 많이 낸
작곡가가 이문세 이영훈이 아니라 김태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 김태원의 노래를 여러 개 들으면 들을수록 비슷하긴 하지만 그 뭐랄까 압도적인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러니까 락하고 그다음 발라드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곡을 만드는 그 능력이 탁월해서 그 생긴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김태원이가 방송에 안 나고 만약에 머리만 기르고 음악만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 됐겠는데, 약초 먹고 뭐 이상한 짓 하다 쳐돌아다니다가 이제 애가 마시 가면서 원래 본인이 누려야 할, 뭐라 그래야 될까, 가요계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더 많이 못 누리는 편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 김태원도 평생 뭐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니 해가면서 기타를 잘 친다 뭘 하지만 보여주는 게 없잖아. 보여주는 게, 그 예를 들면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기타의 저기 뭐지 주법상으로 뭐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이런 게 없잖아. 예를 들면 뭐 외국에 미국의 3대 기타리스트 그러면 뭐 누구더라, 옛날 지미 핸드릭스 있고 제프 벡 있고 지미 페이지 있고 또 뭐 그 말고도 많잖아. 반 할렌도 있고 뭐 스콜피온스 쉔커 형제인가? 쉔커, 마이클 쉔커인가? 걔도 잘 치고,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게리 리치레스도 잘 치고, 유럽의 누구더라? 걔도 잘 치고. 그런 엄청나게 잘 쓰는 반 할렌도 잘 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막 많은데 실제로 보여주는 건 없지 보면.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거는 사실 신대철이가 제일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정석인가 이정석이라는 그 속주 기타 치는 잘 치는 애가 하나 있었다고. 그게 뭐 어떻게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루카스, 토토잖아 스티븐 루카스가. 앵거스 형 AC/DC.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는데 김태훈이 사실 그런 거 보여주지 않는데 곡은 기가 막히게 잘 쓰니까. 그렇지, 작곡가 기다민 얘기가 맞다. 작곡가 타고난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김태원의 인생도 기구하지만, 왜냐면 같이 부활해 있었다가 나온 이승철이는 솔로로 독립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부활의 나머지 보컬 있던 애들은 다 떠나가는 거, 본인도 뭐 구속됐다가 나왔다가 뭐그 짓을 반복을 하고 몸은 점점 가버리고, 곡은 잘 썼지만 상업적으로 크게 돈을 버는 데는 실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 테이크원의 박정현이를 봐도 20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어눌한 발음으로 어떻게 버텼는데, 가창력만 본다 그러면 뭐 최고인데 곡을 또잘 받지는 또 못하고 본인이 가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절에 임재범하고 그 다음에 들국화의 전인권은 신화라고, 신화. 그러니까 락 문화로, 락 음반으로 그 대중에게 뭔가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냐 하는 시절이었는데, 왜냐면 뭐 그때는 트로트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 발라드 같은 것도 조금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메탈이라는 거를 하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락 밴드라고 하면 신중현 같은 사람들은 대개 이제 미군 부대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함중아와 뭐 뭐지 뭐 그런 밴드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미팔군 무대에서 썼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뭐 영어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뭐다 배웠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임재범은 어느 날 나타나서 신화위에, 신화위란 그룹 자체가 그렇지, 물론 신중현 씨 사무실이 문정동 쪽에 있어가지고 그 신중현도 뭐 저기 뭐지 약 때문에 여름 곤욕을 치렀던 사람인데 신대철이가 저기 밴드를 만들어 시나리오를 할 때, 뭐 신대철 기타도 그 기타였지만 워낙 유명했었으니까 신대철 기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임재범 보컬에 뻘이 갔거든. 임재범 보컬에 저런 목소리는 참 듣기 힘든, 한국에서 듣기 힘든 목소리다 뭐 이랬던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 임재범이 뭐 곡을 내고 돈좀 벌면 영국 가서 살다가 또 오고 뭐 하고 그래 방황의 날을 보내다가 그
곡을 중간 중그 뭐지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그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제대로 다시 가수 생활을 하지 않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오래 못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기대를 걸었던 게 이제 나는 가수다에서 다시 출연을 하길래 아 살아 있구나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가 살아 있구나 아직까지는. 근데 그때도 사실 돈이 필요해서 나온 거였거든. 와이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보면. 예. 맞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자성님. 돈 떨어지면 20살 느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 근데 옛날에 이제 와이프가 암 걸려가지고 뭐 투병 생활한다 뭐 이럴 때만 해도 좀 이해가 되지. 그게. 뭐 그동안에 뭐를 먹고 살았냐 이거지. 그를 그동안에는 뭐를 먹고 도대체. 가수로 한 음원 수입으로 얼마나를 벌어 받았길래 매월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테이크 원에 나온 임재범의 모습은 충격이었어 충격 박정현만 하더라도 결혼도 하고 나서 모든 게잘 풀린 편이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그 한강에서 유람선 띄워서 공연을 하던데 임재범은 본인이 옛날에 무슨 호랑이였다 포효하는 뭐 이런 거였다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 60이 넘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중간에 이제 왜안 했냐 하는데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와이프 죽고 애 학교 보내고 뭐 하는데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찢어져 젊었을 때 임재범이 젊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저 예를 들면 저처럼 그586세대 뭐 임재범 60이 됐긴 했지만 586세대 사람들 그런 뭐 취업에 크게 걱정 없이 경제가 확 활황이었을 때였으니까 취업도 잘 되고 잘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했었어요. 저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소위 말한 지금 역사를 배운 사람도 오늘 아침 우리 저 어젠가 국사시험 역사시험 본다고 공부하는 거 들여다보고 뭐 가보다가 이것저것 묻길래 대답을 해주는데 우리 이제 애가 좋아하는 분야가 고 근현대, 근현대사, 특히 일본 강점기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애여가지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쓴 역사책을 보면 대부분 80년대는 무조건 독재 시제 이렇게 배우니까 군사 독재 시제 이런 식으로만 배우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대를 군사 독재 시절인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는 대학 생활을 보냈으니까 시대상으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현재 돌아가는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떻다 이런 걸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런 상황이 직접적으로 와닿았어요 독재 상황이 왜 그러냐면 학교를 제가 학교를 대학을 다닐 때 거의 매일 집회 서울 아니면 전국 어딘가에는 항상 전경차에서 그 최루탄 가스를 살포를 하는 날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0대는 전철 입구에 모든 전철을 2호선 전철역의 전철 입구에는 기본적으로 전경 1개 중대 버스 한 대씩 있으면서 출입구 4개에 각 출입구마다 2명인가 3명씩 해서 그것 가들이 1년 내내 거기 지키고 있었었어요. 그 저기 뭐지? 그거복 입고 무슨 복이라 그러지? 그 전경들 입는 거 데모 진압용 그 진압복 입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살았었으니까 자연히 시대상에 대한 비관,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미래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전인권이지 뭐 임재범 같은 소위 말하는 미국 자본주의식 그 저항 정신이랄까 뭐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무장되어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락커들이 나와서 울부짖으면 화날 수밖에 없죠. 지금 아이돌 대학생들이 아이돌 뭐 걸그룹 뭐 이런 거에 화나는 거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살았었으니까 그다지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하는데 옵티미스틱한 거. 그러니까 낙관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드물었었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40대, 50대들이 있죠. 지금 왜 40대가 그렇게 그 좌파 성향을 띠느냐. 정규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죠, 보면. 근데, 카카오, 문제가 된. 카카오의 김범수도 운동권 마지막 세대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맨 마지막 막내 세대예요. 소위 586 운동권의 막내 세대. 김범수가. 그런 애들이 그 중에서 잘된 사람들은 그렇게 미디어를 찾아서 나가서 사업을 일구어서 제가 아는 선배도 아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 학내 시위 때문에 감옥 갔다 와 징역 살고 와가지고 취업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군대도 못 가고 출판사를 하나 차렸다고. 그 옛날에 그 운동권들이 출판사 차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 온갖 민중도서 만드니 뭐 그런 생각 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 그 EBS 교재를 우연찮게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한 분은.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잘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임재범이 그런 시절을 그 겪어오면서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돈 떨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수가. 그거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절, 우리 586 시절은 다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러니까 임재범 그 테이크원 보면서 그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 임재범의 와이프가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환갑이 넘어가면 환갑 잔치를 벌린 이유 중에 하나가 환갑까지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환갑 잔치를 벌였던 거거든요. 예전에 그때까지 살면 무병장수다 그런 거니까. 임재범 그렇게 와이프 죽고 머리를 몇 년 동안 깎지도 않고 그러고 텔레비에 나와서 넷플릭스에 나왔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 나면 넷플릭스에서 받는 출연료가 일반 방송 한번 나오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물론 이제 시간도 더 많이 주고 준비하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산정을 해서 아마 임재범이 줬겠죠. 출연료를. 그게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봤는데 그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음악인으로 살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하다못해 조영남도 나이 60, 70까지도 계속 노래 부르고 살았었는데 이제 와서 임재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람이 확 달라져. 그 왜 그런 저도 이제 결혼을 빨리 하라 우리 훈이한테도 그러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훈이한테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결혼을 왜 빨리 하라 그냥 빨리 철이 들고 어른이 돼서 보면 빨리 철이 들고 어른이 돼서 그래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임재범도 비로소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돌보고 하면서 어른이 된 거를 보니까 서글프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일 모레 60인데 60이지만 20살 때 살던 마인드의 기본 마인드는 크게 바뀌진 않았었어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고추 쓴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고추 쓸 수 있겠냐고.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꾸리고 뭔가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만 그 내 혼자 생각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식구라는 게 딸려오니까 식구라는 게 밥 먹는 입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안에 식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네. 밥 먹는 입이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을 식구라고 했겠냐고. 그거를 밥 먹는 입으로. 지금 식구 밥 먹는 입을 그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를 걱정할 정도로 못 사는 사람은 없다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밥은 먹고 살 수는 있다 이거지 지금은.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고 제 스스로도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깡패 생활하면서 사회를 살았던 거에 비하면 그거 비하면 양반이 된 케이스예요 저도.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를 처음 느껴봤었으니까 결혼하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어쨌거나 임재범을 보면 그런 생각. 아까 태연이도 짠하다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들 저 제 시대 사람들은 거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임재범을 보고 있으면 진짜. 그래서 이거 넷플릭스에 그 저기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한 번씩 보시는 게. 근데 아마 저처럼 느끼지는 않겠죠. 저처럼 느끼는 거는 임재범과 같은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보면 좀 다르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저기 태연님 말대로 나는 가수다 이후에 이제 내가 보기에는 본인만 조금 그거 하면 거의 완전히 다 그거 될 것 같은데